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니 제가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이 팀의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수가 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뒤늦게 알려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왜 퍼스트 팝 보이즈 새로운 뮤직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안 찍냐고. 나온 줄도 몰랐어. 진짜 저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와 이게 나온 지 한 4일이 지났네. 이럴 수가. 내가 퍼스트 팝 보이즈의 팬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거를 모를 수가 있지. 아 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미안해. 어쨌든 지금부터 퍼스트 팝 보이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탑보이를 시청하려고 하는데, 퍼스트 팝 보이즈는 제가 뭐 침이 마르게 이미 칭찬을 많이 한 말레이시아의 슈퍼 랩 그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랩 그룹, 말레이시아 랩 그룹이 두 팀이 있다면 하나는 K-클릭이고 다른 하나는 퍼스트 팝 보이즈가 되겠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립니다. 퍼스트 팝 보이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퍼스트 팝 보이즈는 독창성이에요. 다른 말레이시안 래퍼들과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굉장한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 슈퍼 랩 그룹의 어떤 문화가 되었고 음악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만의 색깔을 더 만들고 확고히 공고히 한다는 거에 이 팀은 주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팀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러하고 염세적인 바이브는 전매 특허입니다. 그냥 이 퍼스트 팝 보이즈라는 이 집단 자체가 그런 거 있죠. 유행은 막 이렇게 변하는데 한결같이 그냥 자신들만의 길로 묵묵히 가는 패션들 있잖아요. 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뭔가 그런 곤조 같은 그런 게 퍼스트 팝 보이즈한테 있다니까. 이 팀은 슈프림 같은 팀이라는 거야. 슈프림 팀이에요 진짜. 지금부터 퍼스트 팝 보이즈의 탑보이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보는 거 저 처음이에요. 이럴 수가.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또 얼마나 개쩌는 돕 트랙을 가져오려고. 후. 아, 씨. 인트로부터가 벌써 뭐 도팜의 끝인데. 오. 오. 와, 그냥 벤츠 S클래스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시작이 되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이 팀만큼 뮤직비디오나 자신들의 곡에서 색깔로 치면은 블랙 같은 컬러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거는 아마 이 팀이 유일할 거예요. Top boy, top boy, top boy, top boy. 아 진짜 아. 어떻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도 항상 느끼지만 퍼스트 팝 보이즈의 음악이 한 번도 별로였던 적이 없던 것 같아. 이게 제가 팬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도 한 번도 별로였던 적이 없었어. 한편으로 보면 말레이시안 힙합의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봐봐, 플로우도 다 제각각이에요. 마치 어떤 거 같냐면 누구는 태권도로 가져왔고 누구는 절권도로 가져왔고 누구는 쿵푸로 가져왔고 누구는 가라데를 갖고 와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다칼리스가 그냥 나지막하게 훅 딱 들어가는데 와 소름 돋으려 그래. 아 탑보이 그냥 무심하고 시크하게 탑보이 이렇게 그냥 외치는 거 자체가 그냥 멋이야. 스웩인 거 같아 이게. 탑보이 그런 거 있죠. 마치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그냥 랩플로우나 스타일이 왜 예전에 제이지처럼 뭔가 오버리액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한 바이브를 유지하면서 좀 절제되고 세련된 플로우를 구사하는 약간 그런 것인 것 마냥 이들의 어떤 텐션이나 바이브가 이렇게 좀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참 좋아 보여요. 이 팀 보면은 게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성은 또 다 돋보여.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비트에다 랩을 해도 그냥 멋있어. 와 이건 진짜 이들만의 가진 힘이에요. 와, The bars we banded again. 딱 이 얘기 딱 들어갈 때부터 아우씨 막 소름 돋으라 그래. 와 미쳤어 진짜. Top boy.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멋은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제가 많은 폴스팍 보이즈 리액션 비디오에서 자꾸 언급하는 크루가 바로 ASAP MOB인데 ASAP MOB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음악 스타일이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요. 심지어 그들의 패션에도 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폴스팍 보이즈도 그런 계보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음악을 떠나서 그냥 자신들만의 문화를 그냥 만들어 나가는 랩 그룹이라서 멋있다 이거예요. 폴스팍 보이즈라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한번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 폴스팍 보이즈 스타일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는 좀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신디케이트 보이스, 뭐 로러스, 울트라, 뭐 블레스 더 포스까지 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절대 팝 랩 음악 이런 거 만들지도 않았고 이들은 절대 뭐 힙합에서 유행이 될 만한 어떤 공식 같은 방법들 그런 것들도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물며 프로모션 같은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은 이들만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의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데는 물론 힘든 난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랙이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트랙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들의 어떤 커리어가 그리고 아카이브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진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점점 쌓인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 대단한 크루입니다. 저는 이 크루한테서 이들의 문화를 봤어요. 문화를 봤다는 거 자체가 이미 끝났다고 봐요. 이들의 어떤 음악에서 만들어지는 이 문화는 아마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바이브를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요즘 제가 주목하는 랩 그룹이 있어요. 에이지 클럽이라고. 약간 그런 친구들 보면 그냥 멋있어. 힙합이라는 문화를 멋있게 즐기고 음악이라는 거를 멋있게 만드는 사람들 같아서 그냥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